울산 상공회의소가 설립 60주년을 맞는 오는 2024년 중구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상공인들은 오랜 숙원이 풀렸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막대한 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 상이 회관이 중구 혁신도시 이전으로 큰 틀이 짜여졌습니다.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이윤철 회장의 핵심 선거 공약이 실행의 첫 단추를 끼게 됐습니다. 중구와 상공계, 혁신도시 주민들은 상공회의소 이전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울산 상인은 45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회관을 지어 경제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잉여금으로 축적되어 있는 사업개발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과 현 부지 매각대금 그리고 기금 및 부족분에 대한 금융권 차입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 부지를 팔아 200억 원을 마련하고 상의가 갖고 있는 잉여금 90억 원을 모두 넣어도 160억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재원은 기업체로부터 기금을 받거나 은행에서 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상 기금을 출금해야 할 기업체들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기업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는 과학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 내가면 다 증세 알겠죠. 여기에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부지 회관을 신축해야 하느냐는 여론도 큰 부담입니다. 혁신도시내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뒤 핵심 경제단체가 중구로 빠져나간다는 남구 쪽의 박탈감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